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게 아니라 빠른 놈이 느린 놈을 먹는다. 1대1로 지금 4명이나 3명으로 하는 반을 만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훅 꼬시는. 우선 아쉬운 거는 세스코 푸드 세이프티를 전 국민이 모른다는 거.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크네요, 그죠? 이 브랜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겠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저희가 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식당이겠네요? 네, 예. 그래서 잘못된 거는 오케이, 오케이. 예. 잘하고 계시네. 그거를, 그럼 또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또 도움을 드리면,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스토리가 좀 들어가야겠죠. 성공 스토리, 실패 스토리가 들어가서, 뭐가 먼저일까요? 성공 스토리가 먼저일까요? 실패 스토리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패 스토리를 통해서 뭐 과금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고객이 떠났다든가라는 거를 실명을 들면 알수 있는 정도의 또는 검색해서 나오는 정도가 좋겠죠. 그 소리가 들어가고 또 그거를 반전시킨 어려움을 세스코를 통해서 반전시킨 스토리가 앞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스토리로. 예. 아, 그러니까 실패 스토리 다음에 스토리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만나자마자 바로 상담하는 것보다 그런 스토리로 먼저 들어가면 좀 라이트하잖아요. 너부터 시작부터 막 헤비하게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쫓겨날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스토리로 들어가면 그게 좀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클로징 때 다시 한번 이제 스토리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그런 그 업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업체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성공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럼 당연히 성공하고 원하겠지. 그러면 차라리 결정할 거는, 예, 결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이트하게. 오늘 이렇게만 서비스 받으시면 제가,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차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발목만 담그게. 그게 첫 번째 뭔가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예약을 잡았잖아요. 그럼 요즘은 다그 블로그 마케팅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서칭 싹 하고요. 서칭 싹 하고 또 봐가지고 좀그 이게 어느 정도의 마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전날이나 미리 가서 식사를 해본다든가. 아,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예를 좀 이거야. 내가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합격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한 2시간 전에 가서 건물을 둘러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무슨 머리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석인가? 이렇게 건물 처음 올렸을 때에 그걸 본 거야, 또. 뭐,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SNS에 올리고, 내가 여기 면접 보러 왔는데 이런 걸 봤다. 그리고 뭐 스토리도 쓰고. 아, 이 건물이 1992년에 졌구나. 뭐 상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갔더니 무슨 맛집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점심도 하나 먹고. 그걸 이제 오프닝 때 만약에 한다면 심장이 뜨거운 게 아니라 제가 2시간 전에 도착해서 한번 너무 일찍 와서 한번 둘러봤는데요. 머리돌을 봤습니다. 92년이라는 역사. 거기서 뭐 오늘 느꼈고. 그다음에 맛집이 여기 있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와서 봤는데 너무너무 여기 오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기소개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뭐 방배동이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와봤습니다. 처음에는 택시 타고 한번 와봤고요. 5분이 걸리더군요. 그 다음에 버스로 왔는데 한번 갈아타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걸어서 와봤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너무 좋았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오면서 굉장히 흐뭇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딱 왔으면 어떨까? 얘가 뭔가 남과 다르잖아요. 그런 접근부터 좀 호감을 줄수 있는 제가 이렇게 그 블로그를 봤는데, SNS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호감도가 막 있고, 그런데 여기에 불만글도 제가 하나 봤는데, 큰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더라고, 그 고객이. 뭐 이런 거. 제가 보니, 이런 고객들 많아요. 혹시 보셨어요? 근데 또 타격 있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뭔가, 이 친구가 준비가 돼서 왔구나, 관심이 있구나, 라든가, 또 먼저 와서 살짝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입구에 있는 요런, 그게 너무 칭찬을 좀 많이 해야겠지.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한다든가. 그 과정을 하기는 했는데 고객한테 표현을 안 해서
것을 항상 먼저 그렇지. 식사도 하고 아. 다 찾아 좀 파악을 잘 하시네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셔? 가서는 해야 돼요. 그 저는 조수 떡볶이라는 회사 이제 강의를 갔어요. 저 똑같아요. 이제 먼저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화장실도 갔더니 거기에 문구가 하나 있는 거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게 아니라 빠른 놈이 느린 놈을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조수 떡볶이는 작은 회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 빠른 놈이 느린 놈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피드로 간다라는 뜻을 담은 거죠. 오프닝 가게 할 때 그랬잖아. 시작하자마자 제가 화장실에서 감동받았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제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제가 다른 데 가게 가서 얘기해도 되죠? 제가 조수 떡볶이 지하 1층 두 번째 화장실에서 봤다라고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너무 멋진 글입니다. 이런 회사였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조수 떡볶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코너짜리에 그 대복집이 조수 떡볶이였거든요. 예전에. 근데 떡볶이를 먹으면서 되게 맛있었다는 것보다 되게 편하게 먹었던 기억이 3.5cm의 비밀이더라고요. 딱 조수 떡볶이는요. 딱 3.5cm의 떡이. 왜일까요?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응. 홈페이지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강의 준비하면서 알았잖아요. 야, 그 길이에 대한 디테일.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오프닝을 한 거야. 분위기 어땠을까? 좋지. 알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 스토리? 이런 것이 더 먹히지? 막 논리적으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먹힐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그 잘하실 건데 거기 약하실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만 좀 도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듣자마자 사고 싶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10-4274-1163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세요. 제가 직접 화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